헝가리 출신 화학자인 게오르크 헤베 씨는 방사성 추적자 연구를 발전시켰습니다. 방사능 추적자 원소는 붕괴할 때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체 내 암세포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 진단이 가능합니다. 또한 헤베 씨는 원자번호 72번 하프늄을 발견했는데 이 하프늄은 중성자를 잘 흡수해 원자로의 핵분열 연쇄 반응을 조절하는 제어봉에 사용됩니다.